일본 여행 마지막 날 비둘기도 온천수를 마시는 벳푸에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벳푸 기차역에서 열차를 타고 저는 첫날에 열차를 갈아탔던 기타큐슈시에 있는 고쿠라로 이동합니다. 기타큐슈는 일본 후쿠오카현 북부에 위치한 시입니다. 단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시와 마주합니다. 근현대의 공업화로 급격히 발전한 공업도시임에도 일본에선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꼽힙니다. 저는 고쿠라 기차역 앞에 있는 주방 상점가를 지나 고쿠라성으로 향합니다. 고쿠라성은 13세기 중엽 무렵에는 무라사키강 하구 서쪽의 언덕에 있었다고 하나 에도시대 전후에 모리카스 노부가 현재의 장소에 성곽을 쌓았고 호소타워 타다오키가 천수각 등을 지었습니다. 현재 석담 일부와 해자가 남아있고 1959년 천수각과 망루, 정원, 다이묘야시키 등이 복원되었습니다. 1866년 고쿠라 가문과 조슈 가문의 전란 중 화재로 무너졌던 고쿠라성은 1959년에 고쿠라 시민분들의 열망으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쿠라 성 안에는 전시실이 있어 이곳의 역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쿠라에서의 일정이 끝이 나고 다시 고쿠라 기차역에서 마지막 목적지인 시모노세키로 이동합니다. 시모노세키는 서부 일본의 육해교통의 십자로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예로부터 교통상업 중심지로 번영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북원연락선 항로가 개설되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일본의 한국 및 대륙 침략의 문호가 되었습니다. 이곳 시모노세키는 조선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다라토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곳에는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가 있습니다. 조선의 통신사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를 거쳐 이곳 시모노세키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상륙지인 이곳에 그날을 기억하고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모노세키항 국제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합니다.